2023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역동과 감동 하나원 큐 K리그2 2023 오늘 23라운드 맞대결 충남 아산과 부천FC가 경기를 갖습니다. 네, 강성주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홈팀 충남 아산FC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박한근 골키퍼 그리고 백4를 가동했습니다. 이은범 그리고 충남 아산으로 복귀한 이재성 장준영과 강준혁이 4백을 구성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드필더 4명입니다. 지연학, 박세직, 김강국, 김주성 최전방 투톱 아폰자와 강민규입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부천FC입니다. 이범수 골키퍼가 골키퍼 장갑을 끼겠습니다. 백3를 가동했고요. 서명관과 닐손 주니어 그리고 이동희 선수가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4명의 미드필더진 김선호와 박형진, 카즈와 가만솔 그리고 최전방 3톱 하모스와 이의형 그리고 김호남 선수가 골문을 조준하겠습니다. 네. 캐릭 통산 100경기를 기념하는 또 이 기념식이 있었는데 뭐 그 충남 아산에서 박세직과 함께 허리를 단단하게 지키고 있고요. 슈팅! 네. 괜찮아요. 뛰고 말았습니다. 하모스 머리로 밀어내고 있고요. 아폰자 이거는 잘못된 패스예요. 자 지연학입니다. 지연학입니다. 바깥쪽 슈팅! 골! 들어갑니다. 현재 골 기록합니다. 양 팀이 공격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상대 실수에 의한 기회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나옵니다. 아 정말 이 패스미스 한 방을 놓치지 않은 지연학 선수 네. 이번 시즌 두 번째 득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닐손 주니어가 판단을 잘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뒤로 보고 백패스를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패스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렇죠. 하프라인 부근 자 가운데로 붙여줘봤는데요. 밀어내고 있는 충남 아산 넣었죠. 좋은 터치가 됐습니다. 강민규입니다. 자 속도를 붙여보고 있습니다. 강민규 한번 접어놓고요. 가운데 아폰자 쪽 잘 잡아놨습니다. 슈팅 벗어납니다. 잘 때렸는데요. 박세직 강준혁 원터치 연결 아폰자 머리에 맞았는데요. 어허. 자 그대로 이어가죠. 야 여기서 터치만 조금 잘 됐으면 이거는 또 득점 기회였는데 네. 뭐 충남 아산 박도혁 감독은 이 장준영의 부상으로 이호인 선수를 갑작스럽게 좀 교체 투입시키긴 했지만 그 외에 경기를 풀어가는 것은 선제골 이후에 괜찮았습니다. 기습적인 슈팅을 날려봤었던 김보용 선수였습니다. 야 이거는 측면에서 이호영 선수가 하고 들어가면서 크로스까지 연결 좋았고요. 네. 대조적이죠. 네네. 현재 득점했던 경기와 실점했던 경기. 들어갑니다.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크로스 높게 반대편. 자 아직 있어요. 자 그대로 왼발 슛. 뜨고 말았습니다. 김주성 선수의 왼발 슈팅이었습니다. 오른쪽으로 라인 근처 2대1 패스 끊어내고 있는 박세직. 자 부천이 조금 더 라인을 올려놓고 경기를 하면서. 밸런스를 잡아갑니다. 헤더! 왼쪽 빗나갑니다. 김선호 코너킥 붙여줍니다. 헤더 높게. 자 펀칭 살아있습니다. 오른발 날. 이거는 어쨌든 골문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침착하게. 있어요. 오른발 슈팅 펀칭 막아내고 있는 박한근 골키퍼입니다. 이거는 슈팅 타이밍 완벽하게 만들어서 발등에 제대로 얹었는데 아직 살아있습니다. 짧게 자 한 번에 붙여줍니다. 반대편 헤더 벗어납니다. 이번에도 이의형인가요? 하프라인 근처 김강국 원터치로 건네줍니다. 버텨내고 있는 강민규 가운데로 아폰자 가슴으로 받아놨고요. 이거 잘 풀었어요. 잘 풀었습니다. 그렇죠. 박사중 슈팅 아폰자 안 돼요. 네. 불절됩니다. 야 반대편에 지현학 선수 쪽도 있었는데 네. 충남 아산 홈팬들 앞에서 정말 많이 뛰어주고 있습니다. 지현학 선제골의 주인공 낮게 깔아줍니다. 잘 돌렸어요. 네. 오른쪽 측면이죠. 박스 모서리 부근 가운데로 등지면서 버텨줍니다. 나왔습니다.
시원하게 제대로 살짝 뜨고 말았습니다. 버텨주고 소유권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김보영 하지만 태클. 아 김보영 선수 굉장히 적극적이네요. 네. 자 박스 안쪽입니다. 슈팅! 골대! 골대! 골대 맞았어요. 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이 장면이죠. 닐슨 주니어가 영리하게 흘려주고 아 이우영 선수의 가슴 컨트롤 이후에 드롭 슈팅이었는데. 네. 골키퍼 이범수 선수도 올라왔고요. 형광색 유니폼이 부천의 골키퍼고요. 빨간색 유니폼이 충남 아산의 박한 골키퍼입니다. 그렇죠. 지금 두 명이 골부를 지키고 있어요. 마지막 골키퍼! 그대로 크로스바 위쪽으로 벗어납니다. 결국 두 팀의 맞대결 최종 스코어는 1-0 충남 아산이 승점 3점을 챙기게 됐습니다. 아 정말 힘든 경기였어요. 네. 양 팀 모두에게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정말 톤을 보여줬던 두 팀의 선수들이었고 벤치였고 또 양 팀의 응원단이었고 그렇죠. 아우팔레디 Manchester City. Nos vemos en Seúl. See you soon. See you soon, Korea.